다 입었나요? 너네도 안 왔니? 아직? 저희 팀 옷 다 입었나요? 아직도? 어떻게 너무 추우시겠다. 아니 왜 앉을게. 그러니까 여기 서 있잖아 지금. 거기. 그래 앉히자. 아유 너무 추워서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. 안 되나요? 다들 어디 계시죠? 초대를 8시에 하고 관객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복하네. 야 우리 준호 리허설 하지 말자. 그냥 하자. 주니어들 모델 주니어들 하지 말죠 리허설. 리허설 없어. 그냥 할 거야. 그리고 우리 지금 주니어들 리허설 안 하고 그냥 할 거야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데블스 런웨이 게릴라 패션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특히나 날씨도 엄청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게릴라 패션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길거리처럼 또 횡단보도 세트를 꾸며봤어요. 오늘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조금 더 저희 모델들이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보는 게 데블스 런웨이의 미션입니다. 쇼를 보신 후 더 마음에 드는 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바로 들어가? 네, 이제 보죠. 그러면 옷 벗자, 이제. 벤치 한 바퀴 돌아요. 돌아가면 공격. 벤치 지나가서 갔지? 언니, 이거 마이크 없어요? 마이크 없어요? 그리고 이제 좀 붙여. 악마들의 쇼타임 시작합니다. 제가 오프닝인 거예요. 저 좀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파워풀하게 열심히 한번 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앞에 탁 섰죠. 오 마이 갓. 딱 호연이 등을 보는데 딱 내려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드레스 자락이 날아가야 되는데 제 어깨끈이 날아가더라고요. 어쨌든 무대고 관객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잽싸게 어깨끈을 잡고 올리면서 미소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무대를 떠났습니다. 호연이 어깨에 밟아가지고 호연이 어깨가 이렇게 살짝 내려갔나 봐요. 그렇게 될 줄 몰랐다 했더니 호연 언니가 너무나도 쿨하게 저스트 엑시런드라고 커다란 사고가 있을 뻔했으나 없었으니까 I'm okay.